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한글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모두발을 통해서 한 발언이 지금 이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특징을 보면은요. 한쪽으로서는 이제 민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겸허하게 반성하는 모드인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재명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현재 정책, 방향, 그리고 공약을 보면은, 나라를 거덜내는 그런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그 정책판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요거는 제대로 딱 내치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총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나라를 갖다가 거덜내는 이걸로 이제 선동해가지고 또이 대선, 그리고 지방선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이러한 작전, 요거는 용납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국가의 건전체정, 이 기조는 절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지금 야당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선을 졌다고 해가지고 국가 정책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야당의 모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게 말이죠. 본래 언론에 뿌렸던 원고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현장에서 연설하기 직전에 그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당에 주는 일종의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총선에 졌다고 해서 좋은 정책까지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칼럼니스트도 같이 전도적인 대한민국의 선거 양상, 이거 나라 말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조국이 말이죠. 지금 이제 노무현,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가졌어요. 워크숍에서 이상한 대국민 공약을 내놨습니다. 뭐, 이 회기 중에 코인을 안 한다든가, 골프를 안 친다든가,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등등 그랬는데, 본인이 지난 4월 3일 날 제주도 가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어요. 요거를 김웅 의원이 딱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내로남불 하면 우리가 조국인데 여전히 내로남불의 1등 자리는 조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그야말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내 뛰고 있는데 요거 언젠가는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추미애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추미애는 지가 마치 국회의장이 다된 것처럼 딱이 폼을 잡고 다니고 굉장히 강하게 소신을 밝히고 있어요.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야. 딱 이렇게 했지만은요. 지금 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는 안 돼. 딱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 이유를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복귀를 바라는 이 화환들, 응원의 화환들이 오늘 또 어제 이제 국회에서 다 치워버렸어요.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후속 내용도 죄송합니다. 요 후속 내용도요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여전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또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윤 대통령의 이번 이 발언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요. 우선 저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은요 겸손하게 국민과 소통하겠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잘 챙기겠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제 민생, 민심을 챙기겠다는 말이 11번이나 나오고, 세심하겠다 챙기겠다는 세심이 3번이나 나와요. 예. 그리고 소통을 강조한 것이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도 협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협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소야대, 여소야대니까, 야당의 협치 없으면 국정, 한 발짝도 나가기가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야당한테 협치를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순리적인 방안의 하나인데 협치라는 단어는 다한 번이 안 들어갔어요. 왜냐? 지금 야당의 그만큼요. 이 정책 능력 아주 무능하다 이거죠. 무책임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무도하다 이거죠. 뭐 문재인이가 한 얘기들이잖아요. 무능, 무책임, 무도. 이게 바로 민주당에게 해당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예, 국정의 파트너가 되려면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면서 시장 경제라고 하는 대원칙,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당이 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런 정책 능력이 없다 이거죠. 이 정책 능력이 없고,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 운 좋게 192석을 지금 확보했다고 해서 다수당의 횡포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죠. 이런 정당하고는 협치할 의사가 없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 협치 대신에 지금 더큰 발언은 바로 뭐냐. 자, 여기에 이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선 현금 지원하고요. 무분별한 현금 지원하고 포퓰리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하고 상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 마약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약. 마약은 그냥 초강경, 이 수단을 다 동원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약 퇴치, 마약 아주 근절, 지금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법무장관 할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이 따라다녔는데, 요즘은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오염이 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 국회와는 긴밀하게 협력한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한다.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예산과 법안을 잘 설명하고 더 많이 국회하고 소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소통 설명의 대상이 국회예요. 민주당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과 같은 민주당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적 포퓰리즘이고,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은 바로 정치적 집단주의하고 이재명 전체주의하고도 상응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정당하고 어떻게 협치하겠느냐.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이 총선에서 졌다고 해갖고 일방적으로 민당에 끌려다니는 이런 정책도 없고 무책임한 민주당에 호락호락하게 끌려다니지는 않겠다. 이러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야당한테는 괘씸하겠지만은요, 우리 여당한테는 그래도 대통령이 정책관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구나. 예, 인기와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그대로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이그 응원 화환이 어제 많이 왔어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 뭐한뭐이 100여 개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말이죠. 용도구청에서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 치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계속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 꽃, 요거지 이 화환을 계속해서 보내는, 응원화를 보내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우리 기대가 여전히 크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시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희망, 한동훈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낸 사람이 어디에서 보냈는지도 알수 있게 수용구 동료 시민, 동탄 동료 시민. 요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요, 어제 도착했던 화환이 화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전부 다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화환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런 그 국민적 지지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뉴델리에서 아주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뉴델리에서 뭘 분석을 하고 있느냐? 바로 추미애가 말이죠. 추미애가 마치 국회의장 자리는 지 자리로 딱 굳어진 것처럼 난리를 치고 다니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고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반대 여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선 대안론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요, 6선은 딱두 명이에요.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선 하나 내려갖고 대안론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5선은요, 안규백, 김태년, 정성호, 우원식, 박지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안규백, 이번 선거에서 이제 전략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공을 인정받으면 안규백도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리고 김태년은 제가 보기에 이제 성남이거든요. 그 성남, 이 종북 좌파들, 그 지지를 받을 것 아닌가.
그 정성호는 친명 좌장, 핵심. 정성호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요. 제일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원식이 이거 아닌 것 같고, 박지원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박지원은 뭐, 이게 뭐죠? 성보는 아니잖아요. 예. 아. 자,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추미애는 왜안 되느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우선요, 초강성에다가 말이 너무나 거칠어. 예. 그래서 특유의 강성이입이하고 거친 언행. 이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싸울 때만 해도 여전사 이미지를 거쳤지만 결국은 윤 총장의 대권가들을 도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추미애가 말이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저격하고 있어요.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도 문재인이가 직접 요구해서 물러났다. 이거를 폭로한 바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친문계 인사들의 대대적 반발이 뒤따랐고, 자, 이 반문 활동, 요런 것들이, 왜냐면 여전히 친문계가 많은데, 이게 완전히 상심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명 좌장인 정성호 마저도 이런 추미애의 과거 인사 문제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 이거는 부담스럽다. 예,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미애가 총선 때 말이죠. 예, 윤석열 정권의 출범 책임론을 내세워서 지금 이 친문 핵심인 임종석을 공격을 했는데, 임종석 공개한 것 갖고서도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야,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녔잖아요. 요것도 말이죠. 분명히 법적으로 국회의장은 중립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해? 이거 그만큼 돌출 행동을 많이 할 우려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돌출 행동 별로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미애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과의 협력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 의원들은요, 이 추미애 대신에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을 띄우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박지원도 말이죠. 언론이나 국민이 어떤 의장을 바라는 거고 바라고 있는가. 이걸 민주당도 국민을 의식하면서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국회의장을 해서는 안 된다. 추미애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왜냐, 국회의장을 말이죠. 다선이 맡아야 된다. 이런 관례가 있을 뿐이지 의무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선 대안론까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추미애 김칫국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추미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국이 말이죠. 완전히 망신살이 뻗쳐버렸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자, 이 조국이가 4월 3일 날 제주도로 가요. 4.3 사건 때문에 가는데, 이때 비즈니스석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게 김포공항에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요 물적 근거로다가 이 김웅이가 지금 이렇게 SNS에 아예 티켓 딱 이게 오지 8993 김포에서 제주 4월 2일 날밤 8시 50분 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로남불의 고우트 딱 이렇게 해서 김웅이가 아주 작심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이제 조용과요. 이 비서실장인데 순천고등학교의 선후배 관계라고 그래요. 김웅하고. 자, 그래서 그날 본인이 탔다. 그런데 이제 뭐 조국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나중에는 절대로 타지 말자고 하더라. 자, 그러면서요. 참 깨알같이 챙기셨네요.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김웅을. 사랑하는 후배님 나온 의정 활동에 충실하시고 특검법 찬성 부탁드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날렸는데, 조용구하고는요, 이 순천고등학교의 동문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예, 맞짱이 뜨게 됐는데, 결국은 공개적으로, 왜냐면 김웅이가 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회기 중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골프 안 치고, 그 다음에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안 하고, 그 다음에 공항 의전실 이용도 안 하고, 그리고 주식 신규 투자라든가 코인 부여도 안 하고, 요렇게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요러한 결의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조국이가 제안해서 결의를 하게 됐는데, 요게 딱 나오니까요. 이 김웅이가 페북에 조국혁신당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기 편명, 출발 일부와 출발 시점을 적어서 올렸어요. 이게 이제 4월 2일 날 오후에 밤 8시 50분 비행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김웅은 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서
해시태그 내로남불의 GOAT, Greatest of All Time, 특정 분야 역대 최고 인물 이렇게 썼어요. 자, 알고 보니까 이 조국이가 4월 3일 날4.3 추념식이 있잖아요. 여기 가려고 4월 2일 날 밤에 아시아나를 타고 날아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중에서는 이거 뭐 아니 물적 증거까지 갖다 놓고서 이거 너간거 맞지?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못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조용호 비서실장이 다 인정을 해요. 예, 다 인정을 해.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망신을 당한 것이죠. 조국이 내로남불의 전형.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석 이용하는 거 벌써부터 거짓말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국에 대해서 말이죠. 조국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이제 나오느냐? 조국 이거 이런 걸할 때가 아니야. 조국은 그럼 뭘 해야 돼? 조국은 말이죠. 예, 웅동학원. 웅동학원 이거 사회화한다 했잖아요. 왜 이거 사회화하느냐 하지 않나? 예, 웅동학원이 지금 이슈로 부각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예요. 이 조국의 내로남불이. 자, 그래, 왜 그러냐? 이미 2019년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손 떼기는 그만두고 어머니죠. 어머니 방모 이사장의 임기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조국이가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비즈니스석 타지 말자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많은 역풍이 많이 풀리고 역풍이 불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본 방송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